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간의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로 이어지는 KBS 라인을 처음으로 스타팅으로 구성하면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손 케인 조합의 마지막 퍼즐이 과연 가레스 베일이 적합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기였고, 현지 토트넘 팬들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라인이야, 드디어 베일, 케인, 손이라는 세계 최고의 삼각편대를 보고 즐길 수 있게 됐어 라면서 이번 KBS 라인의 선발 출전에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으로 이번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상대팀인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은 현재 리그 18위에 머물러 있는 약체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팀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상대일 수 있으나,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내려앉은 상대 수비의 좁은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그동안 많은 경기를 소화한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어려움이 돋보이는 경기였는데,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은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둔한 움직임을 보였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약체팀인 웨스트 브로미치에게 상당히 고전했지만 해리 케인의 극적인 막판 결승골이 터지면서 1대0으로 오늘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난 브라이튼전 부진을 씻어내지 못하는 부진을 보여주면서 평점 6.5점을 기록, 특히 탕기운 돈벨레의 결정적인 패스 이한 단독 찬스까지 날려버리면서 정말 아쉬운 활약을 펼친 오늘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대한 현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소니가 탕기 어시스트를 강탈했어. 소니 뭐하는 거야? 공간이 충분했는데 불행히도 소니가 너무 꾸물거렸어. 슛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았어. 흥민아 정신 차려. 소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베일, 손, 케인이 최전방에 섰는데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골을 넣지도 못했어. 손, 케인 어떻게 좀 해봐. 우리에겐 소니, 케인, 베일이 있어. 근데 뒤로 패스를 하겠다고? 토트넘 미드필더랑 수비는 엉망진창이야. 그래도 소니는 슈팅을 하나 했어. 유효 슈팅이었고 우리 팀의 전체 유효 슈팅이었지. 뭐 더 잘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슈팅 하나 했어. 손흥민은 경기장 곳곳을 뛰어다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가 뛰는 포메이션이 대체 어디야? 등등 오늘 경기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게도 다소 가혹할 수 있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결과에 어찌됐건 정말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체력적인 어려움이 크게 늘어난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경기가 2주 뒤인 11월 20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리그 경기까지 회복의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이 잘 휴식해서 다음 경기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